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철은 아빠입니다. 새곳 많이 사용하시나요? 새곳의 가장 큰 단점은 마르기 전과 마른 후의 색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조 환경의 습도가 높다면 색이 많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 죽어가는 새곳의 발색을 살릴 수 있는 산소호흡기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오칠하실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칠은 마르면서 어두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검정색이나 짙은 색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밝은 색일 경우에는 많이 난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옷이 안정화되면서 색상이 밝아지기는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새곳은 처음부터 밝게 말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건조장의 온습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여차저차 사정 때문에 의도한과 끈은 다르게 색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 플랜 B로 들어가야죠. 인위적으로 습도를 높여서 새곳을 좀 어둡게 말렸습니다. 제가 갈색을 발랐던가요? 전 후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아무튼 새곳은 아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두워진 새곳을 밝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표면을 갈아내는 겁니다. 새곳의 단면을 잘라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말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만 조심히 걷어내면 그나마 밝은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칠 한 번의 두께가 50미크론 정도 되니까 20미크론 정도만 걷어내겠습니다. 참고로 1미크론은 0.001m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000번 사포로 살살 갈아내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표면을 갈아내게 되면 오칠 본연의 광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광을 내줘야 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옷이 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짙었던 옷의 색감이 세월이 지나면서 옅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옷이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으로 강하게 그리고 많이 노출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옷 본연의 색이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알료의 색이 부각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새곳의 발색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비교근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니 한쪽을 마스킹 해주겠습니다. 집에 자외선 발생기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햇빛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자외선에 의해 오칠이 분해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라 오칠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발색이나 표현 방법을 위해 잠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직사광선에 몇 달 동안 놔두면 옷은 다 없어지고 알료 가루만 남게 되거든요. 하긴 요즘 같은 햇빛은 사람도 분해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놓아두겠습니다. 색이 살아났나 좀 볼까요? 드라마틱하게 색이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어두운 색과 비교한다면 조금은 납득이 가는 정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새곳의 발색을 살리고자 할 때는 표면을 연마하거나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너무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투명색 자체가 커피색을 띠고 있다 보니 포스터 컬러 같은 밝고 명쾌한 색은 절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새곳에 좋은 발색을 원하신다면 후조치가 아닌 처음부터 낮은 온습도 환경에서 신경을 좀 써서 말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칠 작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